수업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환경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10만 구독자가 넘으면 이제 약속드렸던 전국으로 간다 첫 번째 장소인 일산 프라자 골프클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허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대표님을 먼저 뵙고 인사를 드릴 건데요. 촬영하고 새로운 분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네. 또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 엄청 미인이시네요. 아니,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요. 아, 진짜요? 이렇게 분위기는 훈훈한 걸로. 그러면 카메라 보시면서 네. 구독자분들께 성함, 구력, 그리고 골프에 대한 고민. 왜냐면 제가 협업 도와주셔서 아, 이건 내가 골프는 무조건 가서 잘 치게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저도 왔는데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자 골프클럽 대표 백지아입니다. 신지는 한 거의 30년 가까이. 30년이요? 20년이 좀 많이 넘었고요. 아, 그럼 선수 생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 동안이신데 30년 전에 골프를 치셨던 거예요? 대학 때부터 쳤으니까. 대학이 30년이면 잠깐만요. 25년? 계산하지 마시고요. 아, 엄청난 동안이신 걸로. 아, 너무 들쑥날쑥해서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요?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어깨에 약간 부상이 있고 나서 네. 회전근개 파열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쉬고 네. 다시 치니까 네.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협업을 도와주신 분께는 꼭 가서 레슨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뜻 해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네. 사실은 주위에서 이제 프로님 얘기를 네. 듣고 구독을 주위에서. 하게 됐고 주위 분이 그래서 많이 네, 그래서 프로님 한번 뵈서 레슨도 받고 싶었고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 골프장에서 하면 진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여기 보시고 지금부터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홍보 시작해 주세요. 저희 골프장은 30년 됐고요. 지은 지. 그리고 전장이 200m예요. 200m고 보시다시피 바닥이 망이 아니라 그러네요. 인조잔디여서 정확하게 어디 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 2층은 이제 타석이고 3층은 또 대형 스크린으로 해서 라운딩도 네. 즐길 수 있지만 또 뭐 스윙 분석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금은 안 보이는데 저쪽은 쇼게임장이 있어요. 파3도 있어요? 네, 파3에서 그리고 네, 30초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하시는 네, 벙커 여러분 됐고요. 많이 와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네. 한번 스윙 봐야 되니까 편하게 네. 한번 쳐보실까요? 다시 게요. 네, 한번 더 쳐볼게요. 됐다. 왜 이러지? 오케이, 네, 제가 촬영은 했고요. 네. 이제 같이 영상 보시면서 일단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드레스는 확실히 구력이 있으셔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눈에 제일 보여지는 거는 셋업 때 네. 그립이 조금 약하신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왼손 그립하고 오른손 그립하고 좀 헐거운 느낌이 나서 이따 그립 매칭을 좀 맞춰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탑에서 보면 지금 클럽 페이스가 좀 많이 오픈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이언인데도 약간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순서가 좀 안 맞는데요. 우리는 골프를 잘 치시려면 몸이 도는 회전의 양하고 팔이 올라오는 양이 맞아야 되는데 네. 테이커이 하실 때 보면 하체 봐보세요. 하체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하체가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클럽이 굉장히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뒤로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몸이 돌 데가 없어요. 그럼 뭐를 올리냐? 팔을 위로 번쩍 듭니다. 그러면은 몸이 돌고 팔이 올라갔죠? 그럼 다운스윙은 어퍼 치는 동작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 동작 나오면 제일 하기 싫어하시는 분 여기 치키닝 이런 거 오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교정 좀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문제점으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신 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형의 스윙인데요. 그 스윙이 뭐냐면 우리가 회전을 골프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클럽이랑 몸이랑 팔이랑 같이 도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순서가 항상 골프는 몸에서 먼 거부터 클럽 헤드 1번, 그다음 손 2번, 상체 3번, 그리고 마지막에 하체가 버텨주다가 회전을 해줘야
다운스윙은 역순으로 마지막에 온 하체가 1번, 상체 2번, 손이 3번, 헤드가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역순으로 치면 이걸 레이트 히팅이라 그래요. 이런 거죠. 지금 좀 비슷하게 따라 해볼게요. 하체가 테이크 어웨이 때 먼저 돌면 아무리 클럽을 헤드를 똑바로 뽑으려고 해도요. 하체가 손은 똑바로 갔는데 하체가 도니까 클럽이 뒤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뒤로 가면 더 이상 뒤로 돌릴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팔이 올라와요. 팔이 올라오면 순서가 안에서 위로 앞으로 칠 수밖에 없는 순서가 좀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이렇게 내릴 수는 없어요. 힘의 방향 자체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느낌은 오늘 교정하실 내용은 테이크 어웨이 때 하체를 거의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랑 손을 보냅니다. 그럼 보면 제가 테이크 어웨이 왔을 때 뭐 완전 꽉 잡고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움은 있지만 헤드가 거의 안 오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헤드가 갔으니까 팔을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몸이 안 돌았죠. 여기서부터는 몸통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야 팔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공을 좀 똑바로 출발시킬 수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게 왼쪽으로 좀 당겨지거나 약간 오른쪽으로 깎여 맞는 큰 이유가 순서가 하체가 돌면 위로 와서 엎어치면서 치키닝 나오면 오른쪽, 땡겨 맞으면 왼쪽.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골프가 조금 꼬이신 것 같으세요. 이제 올라오셔서 한번 잡아드릴게요. 좀 머리로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손부터 가고 가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립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지금 왼손은 굉장히 약하시고요. 오른손도 굉장히 약해요. 네, 그래서 약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약하다는 거는 이 그립에는 위크, 뉴트럴, 스트롱이죠. 네. 왼손은 지금 굉장히 위크합니다. 그래서 왼손은 좀 감아 잡으시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오른손은 왼손을 이렇게 감아 잡으시면 원래대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뭐냐? 손바닥이 박수 치려면 마주 봐야겠죠? 네. 그래서 항상 요 정도로 마주 보려면 왼손을 감고 오른손은 옆으로 대줘야 되는데 지금 왼손과 오른손 이런 느낌이에요. 약하다는 느낌.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헐거운 거죠. 그래서 매칭이 좀 맞아야 거리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습니다. 어색하진 않으세요? 어색해요. 어색하세요? 근데 그립 훨씬 좋으시고 뼈 한 두 개 정도 보이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지금부터 제가 백스윙 세 번 잡아드릴 건데 안 맞아도 되니까 한번 쳐볼게요. 1번 하체는 안 돌립니다. 클럽 헤드를 보내줍니다. 1번. 이게 1번이시고 2번은 여기 손등 모양 있죠. 왼손등 모양을 꺾지 말고 유지하면서 오른손목을 꺾습니다. 그럼 왼손등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꺾으면 페이스 봐보세요. 열려있죠. 그래서 테이커의 모양대로 왼손등의 모양을 유지하시고 오른손목을 꺾으면 많이 꺾고 싶어도 못 꺾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0도가 탑스윙에서 나오고요. 이 각을 놔두면 이제 남은 건 뭐죠? 몸통의 회전을 지금 안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팔의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몸통이 회전하면 딱 꼬임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세 번만 해볼게요. 준비 시작. 1번 예. 공 보시고 2번 이 각 그대로 잡고 회전 3번 꼬임 느끼고 튼다 4번 어이구 지금 백스윙 느낌 잘 이겼다. 엄청 잘하시네. 한 번 더 준비 시작. 1번 예, 이렇게 꺾는 느낌. 그리고 손등강 유지하고 2번 꺾고 공 보세요. 3번 당겨주고 하나 스윙 오케이. 혼자 굽은 동작으로 혼자 한번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봐볼게요. 많이 좋아하셨다. 많이 좋아하셨다.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탑볼 났잖아요. 네. 왜 탑볼 났냐면 테이커 이때 헤드가 방금 어떻게 나오셨냐면 탑볼 난 이후 여러분들 탑볼 나시면 다 이렇게 헤드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손이 지금 떴죠.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왼손 세 손가락으로 꺾어서 맞아요. 이거 코킹이라고 합니다. 코킹이 늦으면 늦을수록 헤드가 떨어지면 찍어치기보다 쓰러치기가 편하기 때문에 방금 탑볼 나신 백스윙할 때부터? 네, 백스윙할 때부터 손보다 헤드가 먼저 꺾어서 손 위로 올라온다. 이 모션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는데 방금은 헤드가 손보다 떨어지니까 쓰러치기가 편한 겁니다. 그럼 탑볼이 날 확률이 높겠죠. 1번 네, 딱 붙여서 올릴게요. 여기 하체 딱 잡아주시고 어드레스 어드레스부터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천천히 하나 여기도 이렇게 꺾여야 돼요. 여기 엄청 어색하시죠? 이게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처음부터 길이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한 손목을 돌리지 않고 그
반대로 꺾는다. 그렇죠. 네, 공 보시고 페이스가 여기 스텝입니다. 네, 다시 어드레스. 페이커에 하나. 그렇죠, 공 보시고 둘, 셋, 둥, 셋. 네, 이 느낌으로 혼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왼손으로 조금 감아잡았죠? 하프 스윙까지는 몸통의 회전보다 클럽 헤드랑 손 위주로 보낸다. 그러면 몸의 회전보다 헤드 1번, 손 2번. 그다음에 3번은 손과 헤드는 움직이지 않고 몸통으로 마무리한다. 그다음 밑으로 떨군다. 네, 그 느낌으로 한번 스윙해볼게요. 헤드, 몸통, 스윙, 와. 헤드, 몸통, 스윙, 와. 지금 공 맞는 소리랑 저희 공이 뻗어나가는 느낌이 지금이 제일 똑바로 갔어요. 그리고 아까는 좀 땡기거나 깎여 맞는 느낌인데 지금은 좀 감겨 맞는 느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몸도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헤드, 손 가고, 몸통 가고, 스윙. 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헤드, 손 가고, 몸통 가고, 스윙. 네, 지금도 공 얇게 맞았지만 엄청 똑바로 갔습니다. 순서만 잘 외우시고. 헤드, 몸, 너무 돌아, 뒤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죠. 헤드가 위로 와서 몸통 돌고 들어간다. 와서 몸통 돌고 들어간다. 이 땡겨지는 거 있죠. 요것도 제가 원하는 거에 지금 한 70%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도 안에서 위에서 앞으로 내려온다. 네, 지금도요. 그러면 어디를 더 바꿔야 되냐면 어드레스 해볼게요. 진짜 심하게 해볼게요. 이제 테이커이가 아무래도 습관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자꾸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올라와서 몸통이 돈다.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더. 테이커이 세 번 할게요. 앞쪽. 오늘 손목 봐보세요. 습관. 좀 더 꺾어주시면서. 지금도 좀 벌어졌죠? 이렇게 붙인다. 나 그렇죠. 오, 제일 잘하셨다. 페이스는 이렇게. 네, 세 번만 더 할게요. 전체나 제가 레슨 하면서요. 이 테이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똑바로 안 나오면 시작이 안 되면 빌드업이 잘못되면 여기도 점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연습 잘 해주시고 순서만 잘 외우시면서 오케이, 굿샷. 오, 지금 완전 똑바로 왔네. 순서만 잘 외우시면서 오케이, 굿샷. 근데 우리 드라이버 좀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언은 연습 이렇게 하시고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드라이버 한번 좀 볼게요. 드라이버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또 드라이버를 바꿨는데. 네. 아, 채 탓인지 스윙 탓인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맨날 채 탓은 하는데. 네. 그러면 드라이버에서는 제일 큰 고민이 어떤 게 있으세요? 거리죠. 거리. 근데 거리가 지금 원래 치던 거보다 줄으신 거예요, 그러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스윙 패턴 자체가 다 아웃스윙 패턴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방향만 바꿔드리면 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느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이렇게 몸을, 거리를 많이 내려고 몸을 많이 터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골프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몸을 돌아서 올려서 막 찍어치는 게 아니고 몸에서 먼 것부터 보내놓고 턴하고 해야 우리가 아웃윙을 고칠 수 있어요. 한번 잡아줘. 똑같습니다. 빈스윙 한번 할게요. 더 아이언보다 체가 기니까 몸 더 기다려주고 클럽을 더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둘, 꺾고, 셋. 여기서 몸 돌아야 돼요. 그래야 팔이 뚝 떨어져요. 네, 빈스윙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한번 더. 준비, 헤드 멀리. 아, 지금도 하체 빨라요. 지금도 빨라요? 보면 연습할 때 이렇게. 아, 진짜요? 네, 하체 기다리고 헤드 보내고 돌고 쳐볼게요. 하체만 너무 빨리 안 돌게 신경 써보세요. 목표, 드로우 볼. 헤드 보내고 돌고 스윙. 헤드 보내고 돌고 스윙. 지금 이 공 있죠? 이 공도 되게 잘 치신 공인데 이거 땡겨 맞은 거야. 네? 아니, 안 나가요. 이것도 당겨 맞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습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전 이렇게 연습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습관 자체가 좀 오래되셔서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이언하고 똑같습니다. 테이커 연습을 제 거 많이 보세요. 테이커 네. 쳐가지고 테이커 연습이 됐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멈춥니다. 테이커에서. 그럼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잘 똑바로 뽑으치는데 하체가 돌면 또 이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하프스윙 기다려주고. 기다린다는 게 뭐가 기다린다? 헤드가 올라올 때까지 몸통이 기다린다. 기다린다. 네, 근데 또 반대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몸은 안 돌고 팔만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레슨이라고 하는 건 팔의 움직임하고 몸통의 움직임이 50대 50이 되면 딱 좋은데 지금은 너무 몸통의 움직임이 80, 팔이 20. 그래서 뭐 바디턴 스윙, 암 스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실 네. 어떤 게 더 좋다는 바디턴. 건 없습니다. 네. 어떤 게 더 좋다는 건 없고요. 그냥 내가 바디턴이 부족하면 암 쪽으로 가면 되고 집중을 팔, 팔 암 쪽에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팔에 문제가 좀 많다고 하면 이 몸의 회전에 집중하면 되는 거 바디턴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한쪽에 바디턴 한다고 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치고 암 스윙 한다고 해서 팔로 이렇게 치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으면 좋다. 근데 댓글에 그런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니 바디턴이 좋아요, 암 스윙이 좋아요.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하시는 게 바디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올라가서 맞아도 이렇게 땡겨치던 습관이 좀 있다. 이게 아니고 순서를 테이크어이 보내고 1번 그다음 하프 보내고 여기서 몸통으로 마무리 풀면서 이 지금 공 보면 왼쪽으로 휘었잖아요. 이 구질을 좀 치셔도 되니까 깎아치거나 땡겨치지만 않게 그래서 순서는 헤드, 팔, 몸통 그다음에 스윙하면 공이 오히려 왼쪽 스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구분 동작으로 좀 하시는 것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시 네, 한번 잡아드리고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연습 방법입니다. 시작! 눈 놔두고 클럽 헤드 여기서 팔 여기서 몸통으로 마무리 여기서 목표는 오른쪽으로 퉁 밀어쳐보세요. 네, 지금도 왼쪽으로 갔죠? 우측으로 푸시가 나게끔 안에서 그렇죠. 바깥쪽으로 퉁 밀어친다. 다시 한번 더 천천히 그렇죠. 거기서 몸통 둘 네, 우측으로 퉁 지금도 깎여 맞은 거예요. 거의 똑바로는 맞지만 느낌 자체가 지금도 우측에서 거리가 나려면 오른쪽으로 출발하면서 손목을 오히려 풀어주면 왼쪽으로 돌겠죠? 근데 지금 다 깎아친다. 네,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백스윙 다시 한번 펴가지고 헤드 하나 네 하나 팔 둘 몸통 셋 왔죠? 그러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팔이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손목 힘 빼세요. 와 손목 힘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기도 힘 빼세요. 왼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치세요.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때는 옛날에 절대 지금 팔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이거 구부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배웠어요. 전 펴지 말라고 레슨을 왜냐면 우리가 힘을 쓰려면 점프 칠 때도 보면 앉았다가 탁 펴면서 무릎을 그쵸? 무릎을 펴면서 힘을 쓰잖아요. 근데 골프도 똑같아요. 팔을 느끼면 접었다가 탁 펴면서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럼 팔에 힘을 다 빼주셔야 돼요. 접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왼팔 힘 다 빼보세요. 다 빼보고 하나 둘 네, 그리고 얼굴만 조금 안 나가게 조금만 잡아볼게요. 네. 쭉 가서 하나 얼굴 뒤 쭉 가서 하나 얼굴 뒤 그렇지 이 공을 때 이렇게 지금 왼쪽 스핀 먹었어요. 네, 오늘 좀 정리해드리고 레슨 네네네. 마무리하면 첫 번째는 아이언 드라이버 다 똑같습니다. 1번 헤드가 몸보다 헤드가 먼저 간다.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하고 2번 팔을 보내서 하프스윙 간다. 3번은 내가 몸통이 처음부터 회전하는 게 아니고 몸통은 여기서부터 몸의 스윙을 마무리해주는 역할. 이때 왼팔의 힘을 다 빼고 다운스윙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또 팔 어떻게 하기로 했죠? 팔 그렇죠 이렇게 힘 빼기. 꼭 이렇게 연습하세요. 네. 아 그래도 구질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이언 드라이버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테이크어이랑 하프스윙, 탑스윙을 다시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돌고 들지 마시고 네. 들고 돌고 맞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생각을 몸 팔이 아니고 이제는 헤드, 손, 몸통, 빵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다 보면 네. 원하시는 골프에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짧은 레슨이었는데 네, 맞아요. 저희 딱 아이언하고 드라이버하고 한 10분씩 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효과인데요. 아,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30년 70달이잖아요. 네. 가지고 계신 장점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푸냐에 따라서 갑자기 골프가 좋아졌다 확 내려온 거잖아요. 다시 더 치고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 네, 실력은요. 모든 게 똑같죠. 계속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단계 내려와야 다시 세 단계 뛸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꼭 응원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하시고 네. 오늘 장소 협찬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촬영 마무리할 때 동안 좀 더 치시고 헤드 보내고 돌고 스윙 이쪽 가서 하나 얼굴 티 헤드 보내고 돌고 스윙 지금 이 공 이쪽 가서 하나 얼굴 티 그렇지 이 공을 때 이렇게